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The trace of pleasure. 오늘 부천 국제 영화제가 있어서 제가 웹드라마를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상영이 된다고 해서 갑니다. 너무 떨려요. 제가 오늘 드레스를 입는다고 해가지고 공복이에요. 물만 먹고 살아요. 배고파. 아니, 상영을 하면은 이제 그 큰 스크린에 제 얼굴이 있는 거잖아요. 되게 뿌듯하거든요? 뿌듯한데 어떡하지? 나 연기한 거 그 큰 스크린을 봐도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케이스를 샀는데 채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앨리스 그 채수가 없어요. 그래도 채수 생각하면서 샀어요. 귀엽죠?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오케이, 스테이! 하고 싶은 역할은 웰컴 투 드라마의 강희준 선생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해보고 싶습니다. 되게 그 큰 스크린 안에 제 연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 뭐 CLC에 있을 때는 이제 서로서로의 케미라던가 편하다 보니까 막 잘 말이 잘 나와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일을 하러 나온 거니까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계속 나한테 질문이 올까봐 이러고 더우신데 와주셔서 되게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즐거웠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곧 컴백이잖아요. 저희 CLC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포를 하나 할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CLC도 최예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약간 도시락 쌀 때는 과자가 들어가야 하죠? 소품 느낌입니다. 내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과자를 찾지 못했어. 라면 스낵? 헐 대박 사건! 헐. 내가 먹을까? 앞으로 가려고 했어요. 양념 양념. 나는 빙수에 이거 들어가는 것보다 떡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아, 맛있겠다. 헐, 빙수 먹고 싶어요. 딸기째. 딸기째 필요해요?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베이컨 김치 볶음밥 김치. 아, 여기 살때 맞네. 그래서 넣으면 다 음식이 좋아. 즉석밥, 즉석밥.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런 거 뭐라 하지? 여기 안에 크림치즈 이런 거 해서 떠주면 좋아하죠. 제가 치즈를 안 먹지만 여기 안에 아이스크림을 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파티 있죠? 아니요, 저렇게 많이 필요 할 수 없나 봐요. 장바구니가 필요해요. 지금 냉면 들고요. 그 드링크 탄산음료. 네, 왜 가만히 있어요? 언니가 저를 잘 찾아오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난 몰라. 누가 먹을지 난 몰라. 아이들 키우는 집안. 뭘 사야 돼, 지금? 뭔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언니 집에 크림치즈 있어. 내가 사서 그거 못 샀나? 몰라. 안 쓰지 않아? 잘 안 쓰지. 안 쓰지. 크림치즈로 뭐 하게? 빵. 크림치즈를 밥 위에 올리진 않겠지. 아예. 저도 먹어야죠. 난 몰라. 누가 먹을지 난 몰라. 같이 먹는 거예요. 밥 볶음밥이랑요. 계란 이거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 만들고 주먹밥 하나 만들고 안에 고추장 고추장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베이컨 쌈 만들고 베이컨 쌈은 볶음밥을 하니까 맞아요. 그거 만들고 이게 비밀이에요. 참기름 하나 여기 크림치즈랑 과일이랑 거 조금 넣어 만들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넣고 만들고 저는 못 들었어요. 가자. 이게 꼭 방송을 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면허 등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능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많이 어려워져서 걱정을 했는데 아 진짜 제가 딱 한 개 틀렸어요. 한 개를 틀렸는데 그 어렵다는 T자조차 해서 틀렸거든요. 그것도 연습할 때 한 번도 안 틀리던 걸 틀렸는데 80점이 딱 성공인데 합격인데 80 그게 15점 감점인 게 한 개가 그래서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아쉬웠어요. 85점 맞았어요. 하나를 깎였는데 하나가 15점 감점. 거기서 5점 6점만 깎였어요. 나는 이제 탈락이었던 거예요. 아 언니 여기 있어요. 뭐가? 수시계. 난 그거 좋은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위에 우산 펴지는 거. 어~ 할머니 집 가면 있던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잘 없더라고. 이게 나은데? 이게 나은데?